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에는 우리 장우석 본부장님 모셨는데요. 저는 본부장님 오늘 오시길 또 간절히 기다렸던 이유가 오늘 미국의 또 고용지표 발표한 날이라서 네. 그 발표 내용 보고 본부장님께 또 해석 부탁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공지표 나왔습니다. 네, 나왔어요? 네, 네 아, 나왔습니다. 예. 전 방송 중에서 못 봤거든요. 네, 조금 전에 네. 나왔는데 네. 어때요? 약간 안 좋구나. 안 좋은 건 아니고 약간 모호한, 모호한? 네, 그런 게 나왔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원래 50만 건 신규 일자리 예상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네. 19만 4천 건이 나왔습니다. 어? 그럼 많이 안 엄청나게 못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사 아마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빅 미스, 크게 미스했다라고 네. 나오고 있는데 장은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 어? 그래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4.8%가 나왔습니다. 원래 5.1%가 예. 예상치였으니까 조금 더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이건 보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아, 글쎄요. 일단 신규 일자리는 적게 나왔지만 실업률이 많이 빠지는 바람에 약간 반반의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시장이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나스닥은 조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인 게 제가 보기 아마 10년물 국제 수준의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좀 이따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거나 반반입니다. 반반. 근데 19만 4천 건이면 너무 적게 나온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9월 달에 그 실업 보조금이 일단 만료가 되면 네. 일자리를 나올 수밖에 없다. 일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20만 건 미만은 상당히 좀 너무 심하게 안 나온 거라서 어쨌거나 약간 충격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업률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의 시장 흐름은 약간 반반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같이 좀 보겠습니다. 고용지표가 최소한 한 30만 명을 나와줘야 되는데 안타까운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자, 10월 전에 사상 최고치 경신이 가능한 이유를 제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이야. 좀 의아한 거죠. 네. 한국은 조금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참 어제 제가 MSCI 코리아에 대한 실적 그 앞으로 전망치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어제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나와 있는 한국 MSCI 코리아에 대한 주당 순이익이 얼마였냐면요. 90달러입니다. 90달러. 90달러. 예. 미군 200달러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90달러인데 그 90달러가 사상 최고치의 이익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출은 약간 슬로우하지만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더 빠지긴 어렵다고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이거를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네. 쭉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EPS는 90달러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그 댓글을 잘 안 봅니다. 네. 댓글. 혹시 보시죠? 예. 저는 보죠. 아, 다 봅니까? 질문도 받아들여야 되고 하니까. 예, 뭐 이렇게 하면 다 좋은데 네. 간혹 가다 이렇게 좀 그런 글이 있어서 안 보는데 네. 딱 뒤져보니까 이제 그런 질문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MSCI에 대한 보고서는 한 월에 한 번 정도 예. 가져서 보여드릴 거니까 예. 쭉 이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알리바바에 대한 월가의 평가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미리 보는 빅테크 기업 실적을 볼 건데 빅파이브 실적이 지금 예상치가 거의 나와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다우지수, S&P 500지수, 나스닥이 3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정말 많이 올라갔죠. 3일 연속 올라가면서 다우가 2.2% 올라갔고요. S&P 500이 2.29%, 나스닥이 좀 더 많이 올라갔는데 2.7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지금은 사상 최고치 대비 밑에 한 3% 약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한 주만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 경신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뭐 많이 빠진 게 아니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3일 연속 올라가면서 약간의 그 시장이 또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하락을 좀 메꿔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나스닥만 한 5% 밑에 있으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빅테크 기업들은 어떨까요? 빅테크 기업들이요? 네. 상승하니까요. 빅테크는 넷플릭스는 사상 최고치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빅테크들은 3 내지 5% 밑에 있다. 그러니까 거의 얼마 안 빠졌어요. 차이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어떤 그런 체감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뭘 담으신 분들이지? 하여간. 근데 실제 어떠한 숫자를 봐도 그렇게 많이 빠진 게 안 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시게 진짜 나는 많이 빠졌다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포트폴리오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어쨌거나 지금의 모습들은 많이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게 문제가 되는데 아마 조금 내려가거나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아까 1시간 반 전에 10년 국제 순위는 모습은 1.594였습니다. 594. 거의 1.6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1.594에 안착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1.75까지 뚫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네.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약간 성장주의 위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1.594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이게 이제 왜 올라갔냐면 이번에 누가 봐도 10명 중에 9명이 아까 보여드린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올 거라 미리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사실 너무 빨리 샴페인 터트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아마 지금은 약간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가 되고요.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의 히트작 중국 기업들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 알리바바, 그다음 페트로차이나, PTR의 페트로차이나고요. LFC가 중국 인주생명이라는 기업이고, 뭐 진동닷컴, 그다음 핀튜튜, 그다음에 시노팩, 그리고 뭐 리오토, 네디즈, 바이두, 니오. 대부분 다 10개 중에 9개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대부분 다 급등하고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유는 그겁니다. 올 연말에 바이든과 시진핑이 화상으로 만난다 한 건데 그게 만난다는 것과 이 중국이 올라가는 건 제가 봐도 별로 뭐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하여간 그런 좀 좋은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일각에서는 좀 더 중국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조금 뭐 중국 규제가 또 갑자기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멀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표 기업 알리바바만 좀 관심 가지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체크해 보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다음 주 14일부터 15일 동안에 금융주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그다음에 10월 19일 날 넷플릭스. 네. 그다음에 26일 날 구글 MS가 마이크로스. 발표하고요. 네. 27일 날 페이스북, 28일 날 애플, 아마존이 나오는데 이 기업만 합치면 시총의 40%입니다. 이야. 네. 끝났죠. 네. 그럼 이것만 잘 나온다 그러면 얼추 시장을 그렇네. 올릴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근데 금융주에 대한 실적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적 발표가 된 다음에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 발표할 때 국채 금리가 올라갈 거를 감안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내릴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또 한번 올라갈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넷플릭스 얘기할 필요 없겠죠. 예. 지금 오징어 그때 날라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종목. 약간 페이스북 약간 문제가 됩니다. 그렇네요. 페이스북이 최근에 좀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게 악재가 연달아 터지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되지만 그건 어쨌거나 2분 우리가 보는 3분기 실적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반응이 안 된 걸로 보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 빅5 실적들 금융 실적을 감안하면 한번 10월 말일 경에 사상 최고치를 한번 경신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저도 저표를 딱 보니까 왜 그 본부장님께서 그 말씀을 했는지 확 와닿는데요. 그리고 저표를 보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시총이 40%였군요. 40%.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빅5가 20% 후반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주가 12%로 합치면 40%가 됩니다. 엄청나게 크게 차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 빅5 실적을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좀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런 이유로 좋게 보고 있다는 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요건데요. 빅테크에 대한 3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따끈따끈한 기사니까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지금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앞에 있는 거는 원래 예상치였습니다. 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최근 60일 동안에 올렸냐 내렸냐. 올렸으면 얼마나 올렸냐 보는 건데 애플은 1센트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1센트 올렸고요. 구글이 7센트 올리는 그런 모습이고 아마존만 4달러가 넘게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다음에 페이스북 역시 22센트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고 최근에 실적이 가까워지면서 조금 더 실적을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럼 여기 나온 실적 자체가 지난 2분기에 발표하거나 3분기 전망을 한 건데요. 3분기 전망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내렸어요. 그래요? 굉장히 내렸죠. 그때 그래서 실적 발표할 때 주가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전망치를 낮춘 겁니다. 낮췄기 때문에 낮춘 거에 대한 기본을 그걸 삼다 그러면 그 기준에 좀 더 올린 거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들의 실적은 예상치 상회할 거라는 게 원래 전망치고요. 전망이고요. 문제가 되고 있는 아마존은 이거는 원래 이미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2분기 때 이렇게 내릴 거라는 거 발표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어요. 오히려 최근에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아마존을 빼고 다 합친다고 해도 지금 4개의 기업들이 이미 실적을 올리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가까워지면 계속 올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마 실적 전일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막상 뚜껑 연다 그러면 비태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가 올가의 전망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워낙 눈높이 낮춰진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낮춰진 거에 비하면 사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종희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제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오늘 내일이 시험이에요. 네. 막상 시험 당일 나가게 되면 막 밤새도 공부하신 분들이 막 아, 어제 잤어. 네. 공부 안 했어 막 이러잖아요. 누가 내가 공부했겠냐. 어디 놀았다. 뭐 아니면 네. 뭐 어제 당구 쳤다. 이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공부한 거죠. 네. 점수 내보면 막 2등, 3등 하는 겁니다. 90점 만점 네. 막 100점 맞고 교수님 같은 분들. 왜 저를 또. 교수님 공부 잘하셨잖아요. 네. 우등생이었으니까 그런 거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약간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까지 실적이 좀 낮춰졌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비탈할 거로 보이고 있고 아마존까지 문항에 나온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가 약간 장을 떠받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일단은 10월 셋째 주, 넷째 주 가면서 약간의 시장이 다시 한번 턴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거고 한 번 정도는 사상 최고치를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야,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또 틀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이것도 딱 한 걸 딱 캡처해갖고 또 막 시장에 안 나오면 돌려보기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유, 뭘 여기 그... 자막을 넣어주세요. 정말 지금 이제 막 잘 나올 거라 하신 분은 우리 이제 박정현 교수님의 의견이었으니까 예, 본 방송과는 무관하다는 거. 근데 잘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맞아요. 예, 그렇게 좀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또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얼마 웬만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의견을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이것도 한번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금융주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 뱅크 아메리카가 지금 1년 동안에 거의 8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사상 최고치입니다. 야. 이미 사상 최고치 와 있습니다. 제가 뭐 쭉 얘기했다는 거는 뭐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제가 어쨌거나 그래서 저것 때문에 밥 한번 사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JP모건 체이스, 뱅크 아메리카 같은 기업들이 사상 최고치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적 발표 당일날도 잘 나올 걸로 보이니까 이것도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여기 보시면 이 박스권이 1년 동안에 박스권을 갖춰 있던 거를 그러니까요. 3개월 만에 지금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전 진짜 넷플릭스는 의외였어요. 아, 오히려 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예,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363만 명의 순증을 볼 것이다라고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고요. 아마도 그 워낙 많이 최근에 시장이 미스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번에 잘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1년 동안 주가 흐름이 거의 재미가 없습니다. 고작 18% 올라왔거든요. 어쨌거나 최근에 DC는 발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우리가 팡팡할 때 그 N이 네. 사실 뭐 엔비디아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지만 넷플릭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팡의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상승치고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아마 다른 종목들의 시장도 상승도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딱 보게 되면 금융주가 올라가고 있고 빅테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 10월 달에 한번 기대를 보고 기대를 갖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그 신뢰하고 있는 IB가 골드만삭스거든요. 네. 이 골드만삭스 의견이 그대로 저는 적중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마지막 12월 달 가게 되면 S&P 500 지수에 대한 목표 지수가 4,700을 제시합니다. 약 한 8, 9%가 올라간다는 거죠. 예. 지금보다. 그다음에 내년도는 4,900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저도 여기서까지 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EPS는 얼마냐? 올해 207달러. 내년도 212달러. 내후년에 226달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멀티플 하면 딱 나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골드만삭스가 한 22.3배, 23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곱하면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에 따라 달라지만 어쨌거나 저는 이 골드만삭스 의견을 믿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올해는 전망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마이크 윌슨 같은 분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지만 그 마이크 윌슨이라는 분 그러니까 모건스탠리 네. 모건스탠리 한두의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가볍게 흘리시고 네. 최근에 시장의 적중률은 보통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가 워낙 적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좀 비중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실적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요 테이퍼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테이퍼링이 그 테이퍼 텐트럼이 13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게 되면 테이퍼 텐트럼이 나온 다음에 6개월 후에 S&P 500 지수가 약 11%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선진국 지수에서 미국을 빼면 8.5% 네. 이머지 국가가 1.4%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오히려 테이퍼링이 진행이 될 때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는 굉장히 악재로 보이겠지만 네. 사실은 비정상화 정상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원래 원래가 원래 이런 거예요. 원래. 예, 예.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게 원래 이제 돈을 푸는 게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정상이라서 솔직히 처음에는 뭔가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약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약간 고민해 보게 되면 아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경기 회복하고 있는 거구나 하면서 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도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 지금 걱정하는 분이 계실까요? 이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대부분 다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아마 테이퍼링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아마 11월 달 FOMC 미팅에서 결정이 난다 그러면 그때 뭐 서서히 좀 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이것도 확인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지금 부채 한도 협상에 상당히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채가 얼마까지 지금 커져 있는지 혹시 아세요? 교수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28.4조 달러. 28.4조. 예, 지금 꽉 차 있는 게 바로 그 한도입니다. 이걸 얼마까지 높여야 되냐면 목표는 31조 달러입니다. 조금 더 올리는 거죠. 네, 네. 제가 이제 2억 8천 정도가 저희 집에 지금 달러 2억 8천만 원 정도 그 대출 잡혀 있는데 예. 조금 늘려주면 예. 만약 3억 1천만 원까지 늘려주면 3천만 원도 뺄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예요, 그거. 그거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전화했더니 안 된다 지금은 네, 유지하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에서 저는 실패했습니다만 미국은 어쨌거나 그걸 좀 높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아마도 공화당이 14일 늘려주는 거 아니고 처음에 29조 달러까지 네. 갔다가 서서히 올리는 걸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아마 12월 달에 가게 되면 어느덧 부채 한도가 31조 달러까지 가지 않을까. 31조 달러면 지금 1120원 감안하면 네. 그 빠르게 계산하지 원화로 얼마 정도 될까요? 아유, 저한테 그걸 어려운 걸 물어보세요. 우리 순간 교수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대략 한 3경. 3경. 3경 한 2,000조 원, 2,500조 원. 네. 네, 얼추. 한 번도 숫자를 다 안 보는. 저희가 이제 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 정도. 그러니까 부채가 크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 정도 참고로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이퍼 텐트럼이 처음에 악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재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10월 달 경에 한번 사상 최고치를 밟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해 보니까요. 예상해 보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여전히 알리바바에 대해서 콤비션 바이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강력 매수죠. 강력 매수.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서스케나라고 하는 그 IB는 목표 주가를 310달러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어허. 보여줍니다. 지금보다 딱 두 배 높게 네.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월가 평균 목표 주가가 265달러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럼 중국 규제가 가셔지는 거냐 없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죠. 네. 중국 규제는 계속 있지만 너무나 실적이 좋다 보니까 지금 목표 주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5년 동안의 연평균 이익 성장률이 약 15%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박이었네. 대박이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식이 주가는 빠지겠죠. 규제 때문에. 그렇지만 네. 투자기는 어떻게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전 찰리 멍거가 최근에 매수했다는 건 제가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찰리 멍거가 다 투자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가볍게 보시면 좋은데 적어도 많은 IB들이 지금 전체 26개 IB가 다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유지할 때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 실적을 뜯어보게 되면 알리바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팔 게 아닌 것 같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주가가 최근에 딱 51%가 빠졌다. 예, 반토막 났다. 이게 이 주가가 언제 주가냐면요. 4년 전 주가입니다. 4년 전. 4년 전. 예. 4년 전 주가로 돌리는데 걸린 시간은 약 한 6, 7개밖에 안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빠진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실적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장만 조금만 뒷받침이 되면 알리바바만큼 올라오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물론 이것 때문은 아닙니다만 오늘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갖고요. 알리바바의 모습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를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 혹시 알리바바 주식 보유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대부분 제가 아는 교수님들은 우리 또 뭐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모 학년 교수님도 네. 이름 얘기하면 안 되죠? 그 교수님도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알리바바 주식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네. 주로 교수님들이 알리바바 주식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뭔가 좀 실적에 대한 훼손이 있으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아마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실적이 아직까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가가 빠지니까 두려운 건데 주가를 최대한 보지 마시고요. 보지 마시고 버티라는 조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연구 프로젝트가 하나 끝나가지고요. 약간의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저도 요즘 포트에서 몇 개 좀 빠진 주식이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현금 보유를 좀 가지고 당분간 있을까 하다가 아니면 그냥 한번 이제 바닥 친 것 같은 거는 물을 한번 타볼까 해서 국내 카카오하고 카카오 좋죠. 네. 그다음에 알리바바 둘 중에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알리바바를 저는 선택했습니다. 더 샀습니다. 교수님이 조그만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요. 아니, 조그만 돈이겠죠. 조그만 돈이겠지만 하여간 사신 거니까 네. 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참고적으로 그 현금 비중을 가져가자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저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현금 비중을 가져간다는 얼마나 가져가야 될지, 그 다음에 그 현금 비중을 만들 때 신규 현금 흐름을 들어올 건지 우리 교수님처럼 아니면 어떤 주식을 팔아서 가져갈 건지가 다시 한번 고민스러운 그렇죠.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치 현금 비중이 있을 때 장이 빠지면 좋은데 계속 올라가 버리면 또 그것도 되게 맞아요. 기분이 안 좋거든요. 기분 상하죠. 네. 그러니까 그 역시 그 연역도 뭔가 예측의 연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은 예측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있는 분들은 주식을 사실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했지 하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만약에 좀 무섭다 하신 분들은 배당주를 많이 가져가셔가지고요. 예. 배당주. 예. 어떻게 주가 출렁이면 좀 적은 예.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당을 매월 받아가시면서 어려운 걸 뚫고 가시면 그것도 기분이 좋거든요. 딱 문자 오는 거예요. 그럼요. 오늘 배당이 입금됐다. 예. 그럼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돈이 들어오는 물렸을 때 돈이 들어오는 건 배당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한번 뚫고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네.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여기에 원문을 가져온 건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랙아웃 어크로스 US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 전반적으로 블랙아웃이 올 수 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전반적으로 정전이 또 올 수 있다고 나오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거 똑같이 그 전력난을 겪고 있는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아신 것처럼 천연가스가 워낙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으로 지금 연료 전환 중에 있는데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아 그럼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일리노이 쪽에 가시게 되면 그 탄광이 있어요. 캐내면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강부들의 연봉이 10만 달러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사람이 안 모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4만 2,500명이 있는데 지금 5만 명 있어야 되지만 지금 적절하게 네. 캐낼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안 모이는 바람에 지금 광부 부족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적절하게 지금 전환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한편 그 여러분들이 다 단편적으로 보게 딱 이 기업만 보시면 좋은데요. 피코크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아, 피바디 에너지. 네. 피바디 에너지가 여러분들 그 석탄 기업이거든요. 심벌이 BTU고 이 종목이요. 작년에 얼마였냐면 0.58달러? 0.58달러요? 네, 0.7센트 이랬어요. 하긴 대세가 아니니까. 네, 대세가 아니었어요. 네. 이거 왜 떼냐. 뭐 이거 네. 환경을 저해하는 거다. 네. 막 말도 못하는 그 비난과 그런 수모를 겪다가 올해 얼마까지 갔냐면 20달러까지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와, 숨은 게 따로 있었구만. 네. 이게 막 이게 텐베거예요. 텐베거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고점에서 약간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주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석탄 가격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은 뭐냐면 캐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른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고 광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는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오늘 나온 이 리포트를 보게 되면 약간 겨울이 되면 다시 한번 작년 혹시 기억나십니까? 작년. 그 텍사스 지역에 아, 예, 예. 예, 막 차에다가 꽂아갖고 막 그 너무 추우니까 예, 차 히터 틀어놓고 예, 그렇게 했던 적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겨울도 한번 약간의 이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약간 시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이게 그 이 회사에 다니는 그 있는 그 그림인데요. 그 트럭 이게 큰 트럭으로 석탄을 막 날르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트럭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바퀴 하나에 5천만 원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차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이런 차들이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상장이 폐지될 뻔했다가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심벌을 기억하지 마세요. 이거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자, 최근 기관들의 모습인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린 비트코인 ETF의 자금 유출은 그냥 ETF 자체 전체 어떤 뭐 개인 투자, 기관 투자 합친 걸 얘기한 거고 이건 순수한 기관들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가 비트코인의 ETF의 자금 흐름이고요. 밑에가 금 ETF의 자금 흐름인데 올해 1월부터는 비트코인은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금은 계속 팔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기사가 뭐냐면 JP모건 발 기사인데요. JP모건 체이스의 분석으로 보게 되면 최근 기관들의 인플레이션 헷지를 지금 금이 아니고 비트코인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비트코인 올릴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예, 기억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비트코인 JP모건 체이스에서 지금 카톡이 온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아예 그제 됐습니다. 예, 그렇다. 저희 동의한다라고 답을 써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기관들이 캐치 해지를 비트코인 한다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요인이 되니까 이것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또 여러분들 막 비트코인 매수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기관들이 금을 가져가면서 해지를 했던 그런 수단들이 최근에 바뀌고 있는 것도 상식적으로 아시면 되게 좋거든요.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봤고요. 기사를 봤고 간단한 기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몇 개 안 나왔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 본사를요? 본사를 옮긴답니다. 어디로요?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네, 옮깁니다. 왜 옮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가 짧아갖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냥 옮기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옮겨 예. 텍사스면은 우주항공 쪽에 가까운 도로 그렇죠. 가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텍사스에 기가팩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쪽으로 같이 옮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건 뭐 그런가 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비용을 또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코스트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유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3프로도 이번에 최근에 예, 본사를 옮겨갖고 네. 예,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그렇죠. 소문이 자자합니다. 예. 갑자기 뭐. 하지만 더워졌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제가 오늘 땀은 안 흘립니다. 교수님 못 느꼈습니까? 오 그렇네요. 예. 제가 오늘 완벽하게 몸에 중무장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네. 갑자기 체온 조절 가능하셨죠? 제 그 비법은 제가 얘기하지 않고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따라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예. 뭐 나도 한번 해보겠다 하실 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안 보여드리고 제가 한 다음 주에 예. 한번 그 공개할 건데 뭔가 몸에 좀 부착이 됐습니다. 지금. 뭘요? 네, 그러니까 안 보이죠? 아무것도 예. 안 보입니다. 표가 안 나는 거 부착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 갑자기 눈이 뜨거워지고 네, 오늘 기사가 별로 없는데요. 예. 아, 유흥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흥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기사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하나 좀 움직임이 있는 그 분야를 얘기하면 최근에 수소전지 관련한 기업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예. 지금 굉장히 수소전지를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한국도 요즘에 좀 확장하는 그런 모습이 맞아요.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뭐 퓨어스 에너지라든지 뭐 니콜라 그다음에 플러그파 같은 기업들이 약간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단기간 움직이는 거지 크게 움직일 것 같지 않으니까요.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지수 선물을 보고 장 시작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원래 그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약간 그렇지만 원래 50만 건 예상했는데 19만 4천 명이면 너무 적게 나온 거잖아요. 마이너스 가는 게 맞는데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S&P500도 0.27% 플러스고요. 다우도 플러스 반전. 나스도 플러스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약간 조금 더 이렇게 그 빠르게 좀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게 맞다라는 게 좀 그렇게 시장이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오히려 10년을 국제 수익률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약간 부진한 걸 오히려 좋게 보는 게 아닌가. 다만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신규 일자리하고 그 실업률 같이 발표가 돼 실업률은 적게 나왔으니까 약간 좀 장이 반반 움직인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맵을 미리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 내려온다는 게 그 반증하는 게 뭐냐면 네. MS,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바로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CNBC 오신 다음에요. 메인 화면에 가셔갖고 여기서 마켓에서 본드. 예, 본드입니다. 본드. 가시면 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보입니다. 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1.594까지 갔거든요. 1.577까지 약간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약간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되면서 테크 쪽으로 움직임이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보여드린 빅테크 실적 아까 전망치 있잖아요. 그게 오늘 나온 기사였거든요. 그게 아마 쭉 뿌려지면서 야, 빅테크 실적 좋네라고 하시면서 약간 그 나스닥 쪽에 좀 미리 선물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이 되니까요.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 뭐 내후년쯤엔 CNBC 라이센스 우리가 가져오셔서 직접 그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방송사에서 예. 뭐 CNBC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용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근데 계약이 끝났대요. S땡땡. 예. 예. 그래서 어디서 계약 끝났습니까? 예. 그래서 그 S땡땡의 높으신 분에게 여쭤봤어요. CNBC 그 브랜드를 가지고 여러 기사나 내용들을 원활히 활용하는데 매년 얼마 주셨냐 했는데 아, 우리 장본부장님 충분히 커버하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한 10억 정도면 제가 충분히 커버하고 나오니까. 딱 10억이었습니다. 네. 얘기했더니. 아, 그러니까 제가 달죠. 아는데 이제 솔직히 이제 그 CNBC는 그러니까 종합 주식 네. 방송 채널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좀 활용합니다만 그 단은 아니고요. 네. 절반 정도 활용을 하고 나머지 절반 딴 데서 활용하고 있는데 가장 쉬워요. CNBC가 여러분들 이해하기에. 그래서 일단 제가 CNBC를 보여드리는 거는 약간 쉽고 그다음에 실장을 빨리 이해하기 좋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NBC를 여러분들 혹시 CNBC 프로가 막 보이거든요. 뭐 좀 네. 보려고 그러면 프로예요. 예. 뭐 좀 보려고 그러면 돈 내라고 막 손 벌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29.99달러입니다. 매월. 29.99달러면 3만 원 넘어가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신중해 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은데 7일 동안 무료 체험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7일만 이용하고 끊는 것도 있다. 아무리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용하시면 된다. 사실 뭐 저희가 꼭 굳이 돈 낼 필요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제가 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네, 여러분들 네. 그냥 멀리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무료 기사만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또 이제 다음 주는요. 다음 주 저희가 또 월요일 날 못하지 방송 못하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예. 아직까지는 그 생각 중인데 어떻게 하든 월요일 날 한번 우리 교수님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방송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어떤 걸 방송? 교수님이 나오신다 그러면 네. 전 나올 의향이 있다. 전 괜찮아요. 갑자기 왜 저한테 모든 걸 넘기시고 안 된다고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안 된다고 하시네. 내일 이러실 줄 알았어요. 종이는 치겠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예. 자, 예, 10월 8일 장 시작했습니다. 잘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S&P 500이 0.23% 플러스고요. 다우가 0.11%, 나스닥이 나스닥은 지수가 좀 아주 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짜입니다. 1.05면 안 들어오고 있는 0.31%가 올라가서 어쨌거나 오늘도 3대 지수가 다 플러스 시작했고요. 오늘까지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4일째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4일째 상승으로는 최근에 못 본 거기 때문에 상당히 반등을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좀 맵을 보겠습니다. 아, 오늘 인터넷이 느리네요. 네. 아, 한 분이 지금 월요일 방송 고고하라고 금액을 쏘셨어요. 어떡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아니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 오기 전에 우리 네. 교수님과 짜갖고 이제 내가 이제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 아예 안 나옵니다 해서 그냥 문 열려고 했더니 또 우리 제끼에 제가 넘어간 거죠. 아, 저는 뭐 우리 교수님만 네. 네, 허락해 주시면 저는 뭐 나올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 언제 그냥 특집처럼 네, 나와서 하죠. 아,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네.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이 한국 시간이 아닌 미국 시장처럼 살아온 시간이 제가 15년 됩니다. 아유, 네. 2002년부터 네. 거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단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못하잖아요. 네. 솔직히 저는 하라고만 하는데 어쨌거나 대부분 다 한국시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혹시 못 나와도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최대한 제가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 0.28% 플러스고요. 애플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반도체가 다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구글, 페이스북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악재에 겹치다가 한 2, 3일 정도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조금씩 그 악재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도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테슬라, 예, 포드 자동차, GM까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야, 금융주까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통 금융주와 테크가 같이 안 움직이는데 네. 최근에 종종 같이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되고 헬스케어도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모더나도 조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에너지가 네. 진짜 강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하락 종목수가 별로 안 보이고 있고 또 진한 녹색이 안 보여서 급등한 종목도 안 보이니까 오늘은 뭐 그냥 무난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요 정도 약간 상승에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요즘은 주식하는 재미를 미국 주식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아, 저런 모습 보니까 또 훈훈하네요. 자,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방송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 휴식하는 날은 슈카님이 나오시겠죠. 네. 자, 오늘 간단히 공지 있어서 공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는 여러분들께 이럴 때일수록 더 알찬 정보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일자리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교육사업 또는 커머스 MD, 매장관리, 회계, 총무 총 5개 분야를 모집을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서류 접수 마감이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일찍 접수하실수록 면접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시겠죠.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 혹은 사람인 취업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많은 지원 바라고요. 혹시 여기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저랑 복도에서 자주 마주치면 제가 반끝 웃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지까지 다 했네요. 본부장님께서 여기 혹시 지금 채용 공고 낸 파트 중에서 채용하시는 파트도 있으신가요? 아직 이번에 저희는 없습니다. 네. 아, 저는 없는데요. 네. 한 말씀만 좀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미국 주식 시황 방송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계속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좀 아프면 힘들어서 딴 사람이 교체해야 되는데 네. 지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일단은 이거 예. 저는 솔직히 그냥 어떤 뭐 미국 시식을 좀 배우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그냥 저한테 찾아오셔도 저는 그냥 가르쳐 드립니다. 야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가 있는 데를 찾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네. 찾아오면 됩니다. 하여간 근데 찾아오신 다음에 한번 미국을 배워보겠다. 제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냐. 저거 네. 얘기하면 제가 한번 진짜 어느 정도 성과 보일 것 같으면 제가 한번 후배 양성을 좀 하니까요. 네, 네. 한번 많은 분들 지원을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진짜 3프로 그 굉장히 가족적인 분위기로 일 많이 하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